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앞쪽에 보면 여섯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너 누구니?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니?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 눈치를 도무지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가서 보면 뜻밖의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30명 가까운 동역자들을 거명을 하면서 갱거레아 교회 일꾼 된 자매 베베에게 문안해라. 그 아가씨가 대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의 회장이 되잖아요. 나의 보호자다 베베에게 문안해라. 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걸고 살아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서다구에게, 뼈다구에게 문안해라. 헤로디온, 헤로디아는 왕족이에요. 헤롯 왕족이에요. 사람 눈치 안 보던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는 뜻밖의 수많은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누구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람 농사예요. 내가 좋은 사람을 세우고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게, 모세가 성공한 것은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다윗이 성공한 것은 솔로몬이 뒷받침이 됐고, 엘리야는 엘리사, 바울은 디모데가 있듯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지상대 명령을 보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누구니? 넌 도대체 어떤 인간이니?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내가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게 사명이래요. 저는 시골에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대대로 살던 집을 새롭게 잘 지으시고는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릴 때 마음에 남자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면 죽는구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못 죽어요, 덜 죽어요. 그렇잖아요. 사명자가 수명.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들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라. 세례를 주라. 이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그 형식적인 것이지만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경건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적인 경건의 모양이에요. 형식이라도 모양이라도 폼이라도 껍데기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실컷 고생하고 죽어라 이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시더라고요. 선제공 후 보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고,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한 것만 남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 같은 인간을,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을,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걸 성경은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물가에 아 세워놓은 것처럼 마음 짠하게 생각하는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남는 것은 내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눈물 흘리고 희생한 것만 남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한국에서 교장 선생님이에요. 통합교단에 어머니도 장로님, 아빠도 장로님, 두 분 다 장로님이시고 두 분 다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대충 그 자녀에게 한 120억 정도 유산을 물려주고, 이 또 부부가 두 분 다 의사예요. 큰 병원이 세 개가나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가 되면서 폭삭망한 거예요. 한 600억 원을 말아먹은 거예요. 600만 원이 아니고 600억 원이 부도가 나고 날아가고, 돈이 날아간 게 문제가 아니고 매일 검찰청에 불러다니면서 조사를 하니까 정신병이 생길 정도로 막 우울증이, 대인기피증이 올 정도가 됐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집사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 엄마 아빠가 물려준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가 일구었던 부부가 다 의사고 다 박사고 큰 병원이 세 개가 있는데 부도가 나면서 다 날아가 버려. 법정 관리가 들어갈 때 600억 원이 날아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선교하는데 한 5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5억 원 정도를 자기가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지나가 보니까 남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교했던 것만 남는 거고 다른 건 다 죽서서 개줬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얘기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남는 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 아냐?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사랑해 준 것만 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랑, 친구 같지도 않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헤세더, 그 아가페이적인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듯이, 오늘 사명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일만 실컷하다 죽어버려라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랑의 도장을 콱 찍는 게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 사명에 대한 얘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온 땅에 어둠의 세력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마지막 장례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에요. 성경에 부자들에 대한 평판이 별로 안 좋은데 부자들이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부자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부자니까 새 무덤에, 부자니까 세마포 흰옷에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식을 깍듯하니 모셔드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멋있잖아요. 그는 또 국회의원입니다. 산헤드린 의원, 정치인이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넌 어떤 인간이니? 너 누구니? 아버님이 누구시니?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저는 가난한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자랐지만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예수를 믿으면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가치관이 변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나는 예수 믿고 부자가 안 된 것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부자가 안 되냐? 건금, 절약, 성실, 금소,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헛된 지출을 안 하고 주만 사랑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안 된 것들은 이상한 것들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장례식을 깍듯하게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워싱턴 DC에 성경 박물관에 가보니까 가장 인상적인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중에 나오미와 루스에 대한 코너가 가장 크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루스를 아시나요? 시집이라고 갔는데 결혼 10년 차에 쪽박차고 신랑도 죽어버리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추억도 없고 완전 정상가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갈 거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러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신랑을 주운 여자잖아요. 그 주운 신랑이 성에 보면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사람,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그 정상가부가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 사이에서 성군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자가 룻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 가니까 권사님이 사위감은 보아스 같고 며느리는 에서더 같은 며느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주의 일을 할 때 마음껏 쓰임받는 부자 되시기를 바라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고 지방선거를 할 때 여러분 꿈을 꾸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는 부산의 변두리의 조그만 교회였지만은 이번에 국회의원이 두 명이 저희 교회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불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이라고 법사위원장이 우리 교회 집사예요.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동안에 차별금지법 절대 통과 안 됩니다. 쥐가 우사봉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 한 사람 유력한 국회의원이 목사님 100명이 못한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교회 안에서 그런 유력한 사회사업가들이 박사들이 장군들이 정치가들이 벌떼같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것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겁을 내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한국적인 표현으로 이순신 신앙이라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쪽팔려하는 사람 이순신 신앙 유대인들한테 뽀록 나면 뒤질까 싶어가지고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비실거리는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이 되는 두려움 없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오픈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깍듯하게 모셨던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여기는 저런 겁쟁이도 저런 이상한 인간도 저런 쪼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날 때 보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밥을 잡수실 때 사람들이 야, 뭐 거룩하신 예수님이 저런 도둑놈 집에 가서 밥을 자시냐? 그 시대는 세리 꼬로 도둑놈이잖아요. 세리라는 것은 로마 당국의 세금을 100만 원을 낼 것 같으면 백성들에게 후라이 까고 삥 뜯어가지고 한 200만 원 삥 뜯어가지고 1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 하던 시대니까 세리 꼬로 도둑놈인데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상도둑놈이야. 도둑놈 왕초요. 예수님께서 뭐 땜시 저런 도둑놈 집에 가서 밥을 자시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건강한 사람을 데리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원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온 자다. 따라합시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런 도둑놈도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저런 도둑놈도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로 완전 신분이 세탁이 되고 역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나면 사람이 변하고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코스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 붙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일까요? 힘이 없는 여인들이었을까요? 그 여인들 중에 대표적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일곱 악귀에 시달렸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 설명할 때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마귀, 이것들은 사람을 해코지밖에 못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지만은 사탄 마귀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일곱 악귀에 시달렸다는 말은 성경에 제일 더럽고 추접은 여자가 이 여자예요. 살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부도를 맞고 병이 걸리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영혼이 너덜너덜해서 집구석에 귀신 곡소리 하려면 엉망진창이 이 여자다 이 말. 그런데 이런 성경의 최악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이 여자여, 이 더러운 여자가 찬란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의 모습을 목도한 여자가 이 여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의 배달부가 되어서 최초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니 배달을 완수한 여자가 여자라니까요. 뭐 불만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께서 쓰임 받을 동안에 그 과거의 어둡고 더럽고 추한 일들이 싹 정리가 되고 최악의 여자가 최상으로 가장 순결하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초로 목도한 특권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복음의 배달을 배달사고 안 내고 최초로 전달을 한 유족, 유자라니까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기 28장 11절 12 13 14 15에 보면 군인 아저씨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니까 야,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뻥을 치고 거짓말로 보고를 하라고 한, 돈 몇 푼 받고 양심을 팔아먹고 여러분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군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 실용주의 세상을 살다 보면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할까요? 결국은 내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돈 몇 푼 아낀다고,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발발 떨면서 내가 이상한 짓을 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유일한 신이 물질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돈 한 푼 때문에 그러지 마라. 돈 한 푼 때문에 네가 양심을 팔아먹고, 성경의 15절에 보세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교회는 팩트보다 루머가 중요합니다. 루머가, 거짓말은 소문을 내면 빛의 속도로 번져나갑니다. 이 시대도 그래야 된 거예요. 돈 한 푼 때문에 그런 쓰잘데없는 여기 군인 아저씨들 같이 신앙을 팔고 양심을 팔고 이상한 괴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16절을 봅시다. 열한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일까요? 그럼 이 한 놈 빠진 놈 이름이 뭘까요? 오메, 한 놈 어디 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오메야,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용두삼이 중도하차 마지막 순간에 탈락자가 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그때 보자 이 자석들아, 이렇게 돼야 되지. 막판에 가서 이름이 쑥 빠진 가룟유다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누굽니까? 어떤 연구소에서 예수님 열두 제자의 모든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을 해보니까 가장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가룟유다라는 거예요. 열심 당원이잖아요. 예수님 제자 팀에 재정을 맡았잖아요. 여러분, 재정을 아무나 맡깁니까?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엑셀런트한 사람이 가룟유다인데 그가 배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야곱의 축복은 한 푼도 손에 안 보고 욕심꾸러기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사랑꾼이 되었듯이, 여기는 반대로 된 가장 실력이 있었던 이 가룟유다가 사랑의 입맞춤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가장 교만한 거래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 목숨 지가 끊어버린 게 가장 교만한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오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오 내가 먼저 거시기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시오, 의지하시오, 위탁하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자식농사도 주님께, 건강 문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룟유다는 지 마음대로 지 목숨 끊어버린 가장 교만한 사람. 마지막에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할 때 오래오래 길게 길게 넓게 넓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기한전에 떨어지고 막판에 이름이 사라지고 중도 탈락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 여러분, 여기에 열한 제자는 성공한 제자들일까요? 실패한 제자들일까요? 이것들도 실패한 것도 같은 것들이에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죠 할 때 그 가사가 요 구절에서 쏙 나온 거잖아요. 몰라요. 이 열한 제자들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건 똑같지만 이 사람들이 가룟유다와 다른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뵙고 찬송과 경배를 예배를 회복하면서 회복의 주인공이 됐다. 회개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복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100% 인간은 없어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데 아니고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고, 지옥은 죄가 버글버글한 것들이 가는 게 아니고 회개 안 한 것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듯이, 이 열한 제자도 실패한 건 똑같지만 얼른 회개하고 바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와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배가 다 무너진 거잖아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뭐 내 할 일을 다 하고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상을 좋아하는 것들은 너무 편리주의로 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영상 모니터 틀어놓고 뭐 전화 한 통화 받고 반쯤 해고 왔다 갔다 하다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끝났네. 영상으로 은혜 받는다는 건 뻥이에요. 그거는 현장에 와서 여러분 같이 다 함께 이 현장, 이 시공간 성령님이 춤추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성경 현장에 함께 가보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만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영상을 좋아하지 마세요. 예배를 해보겠다. 예배를. 예수님을 배웠고 첫사랑을 갈릴리로 가서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서 경배를 드리면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 여섯 번째는 17절 끝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성천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아직도 의심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다 보놓고도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이 온 것들이 아리까리한 거예요. 내가 집산지 잡산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가
내가 일꾼인지 내가 잡동산인지 내가 집 산대도 집을 안 산다니까. 여러분이 은혜 한인교회 멤버십으로서 파트너십으로서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선뜻 대답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하자. 너 누구니 할 때 주님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리까리하게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지 마라. 내 안에 내가 많아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시라. 좋은 사람이 되세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람 마음껏 하나님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세요. 좋은 아빠가 좋은 엄마가 좋은 할머니가 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고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돼요. 세계 열방을 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래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때리치아프야 되겠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것도 없었다 확실히 짜부러집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안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못 먹어도 고다 가서 제자 삼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저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야 불과 40몇 년 만에 이렇게 열방을 장악하고 세계 여러분 은혜 한 교회 같은 게 여러분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이 40년 역사에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세만 대로 소원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큰 꿈을 꾸고 주님 제가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갈 때 힘을 주시옵소서. 쪼잔한 일에 앉아가지고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사치기 사치기 사뻣뻣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 그저 커피나 홀짝 끓이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라. 배워서 남줘라. 벌어서 섬기라. 잘 훈련받았어.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경건의 모양을 갖출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일만 실컷 부려먹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세월이 지나보면요 누가 가장 고맙습니까? 그 철없을 때 엉벙덤벙 살아갈 때 털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인간 될 가능성이 없는 나를 붙들고 털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희생과 눈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눈물과 희생과 피땀 흘린 노력에 의해서 자식을 위해 살아만 피를 뽑아 살아도 뭐들 살 수 있는 게 시골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입니다. 촉은 목패하고 보릿고개 지나면서 그분들은 가난했지만 자식들은 다 부자여. 그분들은 꿈도 못 꾸고 자식들은 다 미국에 또 들락날락하고 이제는 세계 열방을 휘젓고 다니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가난하고 밥 먹듯이 금식하라고 눈물로 우리를 키웠지만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에 대해서 세계 어디 가도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뭐 10대 무역 강국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이 미국 땅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웅장한 교회를 만들고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우리 한경 목사님 보면 야, 세계 이런 목사님은 한 분밖에 없어. 한 분밖에 이렇게 멋지고 인물은 뭐 저보다 못하지만은 모든 부분에 탁월하신 거 탁월하신 대한민국의 어떤 원로 어떤 어르신보다도 영적인 어른이요 스승이요 멘토요 코치요 감독이요 프로요 달인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의 일을 행할 동안에 복 있는 사람은 콩고물이 떨어져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마지막 남는 건 선교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데 그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고 내 자랑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세월이 지나가면 뻥이야. 잎은 떨어지고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시들고 세상 자랑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뭐 국회의원 했다고 뭐 왕년에 뭐 대통령 했다고 놓고 존경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통령 했다고 놓고 존경합니까? 국회의원 뭐 왕년에 뭐 개뿔. 개는 뿔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하는 내 딸 네가 내 기쁨이다. 마지막 남은 이 일을 네가 감당하려고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꿈을 꾸고 그걸 사명으로 감당하면 사명자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세월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멋지게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시고 사명자가 되시고 사랑을 감당하시는 마지막 사랑을 남기 사랑은 참 저희는 저 권사님은 사랑의 은사가 많아 저 권사님의 눈물 때문에 이 선교지가 변화가 일어나고 선교지에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 한 분의 눈물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또 가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사랑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오래오래 넓게 넓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